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어줘.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 When I was five.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날이 있고 과거가 있는데요. When I was five는 바로 6살 된 아이가 지금 5살 때를 회상합니다. 아이에게는 그 1년이 가장 긴 시간이었을까요? 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떤 책인지 한번 가보실까요? When I was five, Arthur Howard. 친구라고. 예.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아직도 마크는
어쩌면 영원한 인생의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은 바로 A Story About Best Friends. 친구에 대한 이야기지요. 아직까지 6살인 나에게는 마크가 가장 친한 친구 되어 또 친구도 많이 변하지요. 예, 그래도 항상 평생 동안 어릴 때 친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죠. 예, 이 베스트 프렌드에 관한 책 제가 블라썸 앤 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많은 동화책 중에서도요. 블라썸 앤 부를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읽어줬고 아이와 롤플레이도 많이 했고요. 정말 예쁜 책인데요. 호주 작가분의 책인 것 같아 책인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뽑으라면 이책 하나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 책하고 저는 Bringing Down the Moon이라는 두 책을 뽑아요. 이 책도 읽어드렸고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Bringing Down the Moon도 두더지 얘기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관련 영상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초창기에 읽어드려서 음악도 없고 그렇지만 언젠간 다시 한번 다시 리셋해서 잘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요! Yes? 이 책도 칼데카 은메달 탔네요. 아너상 탔는데요. 아주 심플한 책이면서 억양 하나로 요! 예스? 요! 예스! 이 정도로 억양 하나로 글이 없는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친구에 관한 어떻게 아이들이 친하게 친구가 될수 있나? 말이 필요 없죠, 아이 때는. 그런 좋은 책두권 소개해 드리고요. 마감할까 합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동화책, 짧고 쉽고 재밌는 동화책 소개해드리고요. Daily Play English. 아이와 놀이 영어. 또, 지금 시작한 바로 From Head to Toe Idioms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구독해서 봐주세요. Bye!